예수를 바라보자. 올해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보이다 보면은 땅의 근심 걱정, 땅의 좋은 것, 그걸 자꾸 생각하다면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고 우리 속에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득 내가 멀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도 벌써 8일 46분에 1년이 지나갔습니다. 46분에 1년이 지나갔다.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46분의 1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8년이 되어버린다고. 잠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괴로우니까 지루한 것지만은 언제 지나가 버리는지 모릅니다. 벌써 이렇게 지나간 이 세월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을 두면은 먼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 보고는 너희는 그 일을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바로 참으시니 그분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참으셨고 또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참는 것.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한마디로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원래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참 어떤 때는 읽기 싫어요. 그냥 붙들면 그만 뭐 정신없이 읽는데 어떤 때는 무슨 안 붙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만. 얼마인지 시간이 있는데 왜 그리 시간이 안 나는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래는 꼭 많이 먹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 첫째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릎 꿇고 과거에는 몇 시간씩 있어도 다리가 안 아프던 것이 이제는 1분만 있어도 다리가 아픈 거야. 야, 이게 왜 이런가. 바로 이것도 인내인데, 그런데 이유도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만 어떤 날 다리를 무릎 꿇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단 1분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파서 못 견디겠어. 이제까지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이 관절염인가?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이제 병이 생긴 모양이다. 그리고 그난 1년 반 정도를 무릎을 안 꿇었어요. 뭐 잠깐만 뭐 그냥 막 무릎 꿇고 궁디버섯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반 무릎 꿇는 거. 내가 완전히 탁 꿇었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것도 무릎 아프고 안 되었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다리를 갖다가 굽히다 폈다 하는 걸 갖다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단속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가봤어. 가가지고 한번 그 했는데 잠깐 몇 분 그 장난삼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무릎을 꿇는데 다리가 거의 안 아프고 견딜만하게 아픈 거요. 그래가지고 아 이상하다 뭐 있는갑다 싶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운동을 다리 운동을 이제 하니까
점점 다리가 안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몇 시간씩 꿇어앉아도 다리 안 아파요. 그래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다리에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근육이 다 말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 뒷근육하고 종아리 근육이 둘 다 말라붙으니까 무릎 꼬리 무릎이 막 너무 접히는 거야. 막 촥 접히니까 막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운동해가 뒤에 근육이 살으니까 암만 눌리도 뒤에 근육이 받치고 있으니까 무릎이 완전히 안 꺾이니까 안 아픈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요. 어제는 뭐 걸어도 안 아프고 뛰어도 안 아프고 무릎 꿇어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무릎 꿇으면 뭐 발이 아프면 못 굽는다 하는 사람들 그걸 가르치면 돼요. 이 뒤에 종아리하고 뒤에 허벅지 이 근육을 살아나면 무릎 꿇어도 안 아파. 이 무릎이 너무 접시가 아픈 거 그걸 몰랐어. 이 기도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펑퍼져가 앉아가시면은 좀만 하시면 그만 다리가 아프고 양만 다리 그 다리도 잘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또 잠이 오고 무릎 꿇고 탁 꿇어앉아가지고 막 힘을 주게 하면은 잠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고 기도는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정말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분하고 두 분하고 그냥 말하고 채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욕을로도 모두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욕을로도 모두 이야기하고 소금을 뿌리도 이야기하고 자꾸 하면은 언젠가는 결실이 납니다. 한 분은 막 소금을 막 뿌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한 서너 달 후에 만났지만 아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고는 막 차를 대접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 웬일이고 차를 마시니까 내 위에서 뭐라고 하러 자기들 말은 저주지.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 말이지 예? 예수 믿으러 가는 그 덕이 싫어가지고 소금 막 뿌리는데 아 그날부터 이 팔을 못 쓰는데 이걸 좀 풀어달래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이 전도하는 것도 자꾸 하는 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 계속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같이 이 고난당하는 거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인내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난도 참아야 되는 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이 말씀같이 아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은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은 말이 우리의 나음을 이었더라.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하고 완전히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는 2017년에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경주하는 사람들이 2017년에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지고 뛸 수는 없잖아요. 무거운 짐, 내 이제까지 2016년까지의 모든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들, 모든 죄악들, 얽매기 쉬운 이 습관적인 죄악들, 이걸 다 벗어버리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인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주신 일종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대쟁이나 압제를 우리가 그냥 견디면서 당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그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기면서 참는 것입니다. 악한 상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며 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인내입니다.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맞는 것, 이것이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맞아주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당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내는 죄인을 다루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노아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겠다 하신 것, 바로 죄인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죄를 짓는 너희들을 생각했을 때또 너희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되겠는데 내가 참겠다. 그 표시가 바로 무지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바세바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바로 회개를 촉구한 거, 하나님이 참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다. 바로 재림까지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연기해 주시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멸망시키고 주님 오실 수 있는데 안 오시는 이유는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잠언 29장 1절의 말씀 같이 여러 번 책망을 들어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망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목이 곧은 사람, 그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 말. 그만큼 오랫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느 날그 하나님의 인내가 한도에 달하면 갑자기 패망당한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개인으로도 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구슬치기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뭡니까? 동태 돌린다 하는데 이 자연차 다이아 뺀그 바퀴 거기 고장이 안 내 가지고 막탁 돌려 뛰어댕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안 닿고 교회도 잘안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탁 우리 가다가 그때는 자동차 거의 없으니까 소구르마에 그 나무가 막 그냥 톱톱이 현창해 가지고 막 잘난 나무들 싣고 가는데 막그 꽃피 돌려가다가 막 소그루마 뒤에 나무에 막 베끼가지고 한참 달려가다가 빼는데 여기 뻥 뚫리고. 그리고 그때 다여진 가루약 처음 나오실 때 베니시린 없을 때인데 그때 어릴 때 여기 다여진 가루약 한두 봉지 이상 한세 봉지 들어갔다고 지금도 야 비행기 날아간다 그냥 꽃피가지고 여기 다여진 가루약을 막 부었어요. 피가 막 펑펑 쏟아지는데 큰아버지가 그때 약방을 해가지고 바로 옆에 뛰어가가지고 나섰습니다. 안 그러시면 뭐 그런 좋은 약 없으시면 큰 고통 당할 뻔했죠. 그리고 또 신학교 갔을 때 외삼촌 집에서 아무씩 이제 토요일 되면 나와가지고 외박하고 그래 하는데 연탄불을 갖다가 가르도록 하느니
연탄불을 갖다가 간다고 하는데 그 벌거 있다라는 연탄불을 탁 집어넣는데 이게 다 나가 깨져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연탄불을 이게 또 이어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는데 깨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연탄찌개 갖다가 막 땡겨붙다고. 아니 땡겨붙대 이 연탄찌개가 탕 튀디만은 벌거 있다는 이게 막 그냥 아주 탁고 때려 부는 거요. 한 개만 때려다야지. 한개탁 때리고, 여기 지금 완전 가만히 재밌어. 바로 눈 옆에 팍 때려갔다, 바로 옆 지그디만 나오네. 눈팍 옆에, 이 머리에, 이렇게 참 내가 경고를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일뭐 경고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운동하다가 막 그때는 막 지었지요. 뭐야, 뭐 보통 사람 하나 막 넘어가 찼으니까. 탁 사가지고 차고 딱 떨어졌는데 2층이고 니란 저 그냥 막툭 꺼져가지고 마르쳐가지고 확 쳐박기는데 밑에는 막 가구 부스러기 있는데 그중에 왜촉 찡기가지고 하나도 안 찡기 다리만 발목만 부러져가지고 발목 부러진 것도 그렇게 하고 참 우리가 교만하든지 또는 화내든지 하나님 뜻에 안 맞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주님 전에 잘안 나가고 허랑방탕하고 살고 이럴 때는 이런 경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꼭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시는 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하도 많아가지고 말다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같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러면은 참아야 되느냐? 참는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느냐?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과거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를 누리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부끄러움 무릅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천국의 기쁨은 또 어떤 기쁨입니까?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같이 사는 이 기쁨을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주님 앞으로 나오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우신 희생으로 인하여, 그분의 인내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우리도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생을 얻는 자들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이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원토록 비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참,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편이 자기를 잡내놓고 오히려 성내는 걸 우리 많이 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똥김 내면 성낸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주님은 모든 자의 죄인들을 밤낮으로 수고하며 가르쳤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같이 생활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최후 만찬 자리에서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가 그 자다고 받는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가책이 되겠죠. 회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떼을 때 주시기 전에 말씀했는데도 그는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라. 3년 동안 가르친 제자가 그렇게 배신한 것 그것도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도 주님은 돌아보시고 다음 말씀도 안 하셨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라. 모든 약하고 병들고 귀신들린 것 다 쫓아내시고 가는 곳마다 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과음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같이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잘 아셨지만은 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약속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바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면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네가 많은 민족이 구워질 전에 너는 구우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오직 내가 네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23장 19절 20절 이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정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면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 쌓아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참는다 하는 거 그냥 뭐 견디고 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은 뛰어나기 위해서는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내가 지금 힘이 끝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한계가 왔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딴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데 이 딴 사람은 뛰어난 사람들 거기서부터 열 개를 더 한다는 거야. 열 개를 더. 왜냐 한 개 더 하기도 힘드는데 거기서부터 열 개를 더 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된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인내합니다. 바로 인내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모든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이봉주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말했죠. 연습할 때 한참 뛰다가 뒤에 에스코트 하는 차가 그만 확 치우고 지나가시면 좋겠대.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소리가 있어. 에스코트 자기를 하고 있잖아. 그 차가 자기를 확 치고 가면 좋겠대. 내가 뛰기 싫다. 이제 죽으시면 좋겠다. 죽으시면 좋겠다. 그만큼 괴롭다는 거요. 그렇게 인내하고 고통 당하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천국의 금메달을 보라보고 나아가는데 금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헌신 예배를 당하여 이 17년 첫 헌신 예배를 당하였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인내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원래는 인내하고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여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하여 주님의 주님을 본받아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